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뉴욕 신광교회 유치부 예배 지금 시작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오예! 예수님 말씀처럼.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 한 주간도 또 저번 시간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다 되고 있죠? 오늘도 킨더가든 어린이들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김은지 어린이, 은지 안녕. 박선일 어린이, 선일이 안녕. 박예준 어린이, 예준이 안녕. 이준 어린이, 준이 안녕. 모두 모두 예배 시간에 다 모였죠? 기도할래요. 요한과 베드로처럼 기도할래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 오실 날 맞아요. 기도하며 능력이 솟아나요. 기도할래요. 요한과 베드로처럼 기도할래요.
축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프리케이 친구들 출석 부를 거예요. 씩씩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아런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스테반 어린이, 네 반가워요. 브래드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자시 어린이, 네 반가워요. 윤예은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스칼렛 어린이, 네 반가워요. 김다민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아주시고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지난주에는 나만 장군이 순종함으로 나음을 입었듯이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9월 22일 27번째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38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은 많이 아파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몸에 힘이 없어.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님이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거라. 이사야 선지자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님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떠난 후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게 한 히스기야 왕은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돌아갔던 이사야 선지자님이 왕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돌려 왕에게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3일 후에 완전히 치료되게 하실 겁니다.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왕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15년 동안 더 살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왕의 몸과 얼굴에 바르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화과 반죽을 상처 치료에 사용하고 병을 고치는 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곧바로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붙여주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저를 3일 뒤에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님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로 해의 그림자를 통해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시계가 해의 시계였어요. 해시계는 해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따라 그림자가 변화하는 것을 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계였어요. 해시계의 움직임, 해를 통한 그림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시여, 태양을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생각했어요. 원래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니까 만약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더 어려운 일일 거야. 그러면 해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님도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서쪽에 있던 해가 동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해가 뒤로
거꾸로 움직인 거예요.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정말 3일 뒤에 히스기야 왕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우와, 놀라워요. 히스기야 왕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해졌어요. 히스기야 왕은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3일 만에 올라온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로 히스기야 왕은 3일 만에 깨끗하게 병에서 나았고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어렵고 힘든 일, 나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해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해요. 하나님과 진심을 다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고민이 있을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로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자기 이해는 쉽지 않아요. 이 자기 이는 안경이고요. 삼 자기 삼은 고양이고요. 자기 삼은 문어파이고요. 오 자기 어는 비더섯.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히스기야 왕은 병 걸리고 아파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보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그러면 우리 9월의 암송송도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